총체적 부실이자 천문학적 혈세 낭비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해 600km가 넘는 물길을 타했었는데 향후 50년간 편익이 고작 6조 6천억 원뿐이라고 합니다. 치수 효과는 0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객관적 분석과 근거도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심을 6미터로 정했다는 감사 결과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배우나에 집착한 대통령, 무책임하게 지시를 따른 영혼 없는 정부 부처가 최악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4대강뿐만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해외 자원 사업으로 확인된 피해 손실만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둘만 합해도 50조 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해 선무당 같은 독단적 국정 운영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주장, 정치 공세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대기업 재벌 관련 부정적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기내식 공급 업체를 무리하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납품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좁지 않습니다. 또한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놓으라 하는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갑질 형태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기업 재벌이라고 해서 과잉 처벌을 받거나 범죄 집단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큰 힘과 권력을 지닌 대기업 재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런 상황에서도 아시아나 박상구회장의 자녀를 또 계열사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 규제도 더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원장 분발을 듣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용은 절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입니다. 올해 1월 당정협의에서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대수수료 산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률제가 시행되는 7월 말부터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당정은 온라인 쇼핑몰에도 무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간편결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절감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러 단체장들과 서울페이, 강남, 경남페이, 수원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기관별로 각자 따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개의 앱을 깔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에 따른 사용률 저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모바일 간편결제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편결제 도입이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은 물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연착륙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현장 중 하나가 버스 업종이었습니다. 다행히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버스 운전기사 확보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버스 업종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기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버스 중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중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중공영제 확대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중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버스기사 인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버스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을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버스 업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업종 외에도 모든 부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안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수석대표 현안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한진규 정책위원장께서 어제 앞으로 한국당은 여당을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밝히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책 정당의 시작은 바로 원구성 합의와 국회 복귀가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정당이 되겠다면서 당내 특별위원회만 만들어서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김성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를 제어하기 위해 원구성 합의를 미루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 권한대행께 속 시원한 원구성 협의로 자유한국당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물, 소위 몰카 동영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촬영물 근절을 약속한 만큼 단속이 그냥 신용에 그치지 않고 분명한 성과를 보이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촬영물 촬영과 유통은 인격을 파괴시키는 중범죄입니다. 폭력 갖고 계신다면 그 모든 불법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해 주시고 다시는 유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원구성 빠르게 맞춰서 조속하게 전용 카메라 유통 규제법과 또 불법 촬영물 범위 확대법 등을 조속히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꼬박내고도 1년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 국민이 2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병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 건보료를 내고도 시간이 없어서 또는 자기 부담금이 부담되어서 병원에 못 간다면 정책 목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실질임금 상승과 또 노동시간 축소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또 저소득층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자기 부담금 축소 등 저소득층 건강 지원을 정부와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주말에 이번에 근무 시간도 단축되셔서 무언가 영화를 보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을 상대로 한 법정 투쟁을 다룬 영화 허스토리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가볍게만 볼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남기셨지만 많은 용기와 위로를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경엽 이정조 위원장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그 후속 협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태동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고 흔들기 위한 시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몇몇 언론에 북한이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진원지를 봤더니
그 진원지는 세계적인 군산 복합체, 미국의 주요 군수 업체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의 근거가 미 정보기관의 익명의 고위 관리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연구기관일지도, 그 연구기관 중에 하나 삼팔로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미국의 스팀슨 센터에 합류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은 주로 미국의 군수업체가 직접 이사로 참여하고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단체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삼팔로스가 합류한 스팀슨 센터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군수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보잉, 워버크 핑커스 등의 이 군수업체가 이사로 직접 참여하고 있고, 미국 정부기관 재무부 관련 단체들 역시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미국 MBC의 그 기자를 썼던 그 기자의 경우도 역시 그 이전에 더 인터셉트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서 일을 하다가 정보원이 밝혀져서 퇴출당한 전력이 있는 기자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수산업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뭐 불을 보듯이 명확합니다.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이러한 군수업체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가 2.5%, 노스롭 그루먼사 3.4%, 제너럴 다이나믹 3.8%, 레이시온 3.6% 등의 군수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회담의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이 군수업체들의 흔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서 또한 반박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문가,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그 아닌 근거들을 이미 제시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평화 협상을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1, 2차 북핵 합의 시 또는 북핵 협상 시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협상 동력은 급격히 떨어졌거나 제동을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이러한 흔들기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익에 눈이 먼 군수업자들의 또는 반평화 세력들의 방에 흔들리지 않고 평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우리 홍영표 대표께서 대기업의 문제 탐지를 하셨는데요. 이 정도 되면 한국 경제에서 원어리스크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금호 아시아나항공 노밀 사태를 보면서 대기업의 심각한 갑질이 그 배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 LSG 스카이쉐프하고 계약을 중단하면서 새로운 게이트홈의 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인내식으로 제 계약을 변경했는데요. 연초에 이 화재로 인해서 이미 기내식에 대한 공급이 원활치 않은 것이 예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은 아시아나 항공 그 경영진의 심각한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업체 변경 과정에서 1,600억의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이것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계열사를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활용했다는 것은 몹시 그 잘못된 경영 선택이고 이것은 회사에 매우 부담한 손실을 안겼다는 측면에서 모노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 기내식 공급사 과정에서 협력사 사장께서 자살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났는데요. 여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업의 폭파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협력사하고 계약 과정에서 무리하게 협력사에게 계약을 떠안기기 쉽게 계약이 있습니다. 즉 그런 위치랄까 손해가 뻔히 예상되거나 또는 자기 그 생산 능력의 영역을 벗어나는 계약에 참여합니다. 그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계약 그 향후 하청이나 협력 관계를 중단하겠다는 그런 협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무리한 입찰 과정에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을 참여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내식 사태와 관련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금호아시아나 경영진에 대한 그다음에 오너이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일부에서의 매우 이념공세에 가까운 공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 경제현상에서의 그 진통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그 한계나 문제점이 전체인 것처럼 과대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은 언제 만지작 그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 과거 시기에 신자유주 정책과 낙수효과에 따른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 진통과 우리가 혼란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 모든 여야, 그 정치권의 여야는 물론이고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큰 문제 봉착한 것처럼 과도하게 봉쇄를 추구하는 것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완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의 그 질을 개선하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지출을 가계 지출을 줄임을 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이미 그 재벌 대기업의 오너리스크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갑질이라든지 불공정 관행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을 완성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가 수년에 걸쳐서 한국 사회에서는 일어날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과 그 다음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오늘 10시 반에 토론회가 하나 그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그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관련돼서 산업 장관과 함께 정책위에서 인재에 대한 관련 업계, 자동차 업계의 의견과 함께 최근에 특히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관련 장관 등 미국 측의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일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232조 무역확장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역확장법 231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매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업계의 위기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및 그다음에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비공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